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괴담돌이님께서 번역하신 두 채널 괴담입니다. 소의 목, 기근의 마을. 일본 역사상 최악의 괴담으로 손꼽히는 소의 목 괴담에 얽힌 이야기. 소의 목 괴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또 유명한 괴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섭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한 자, 들은 자에게는 죽음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도 오랫동안 이런 거짓말 같고 엉터리 같은 괴담 이야기의 근원지가 된 마을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메이지 초기 폐락한 현자에 대해 전국의 지질검사와 인구조사가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땅값에 근거하는 정액급납 제도와 징병에 의한 상비군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북지방에 있던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한 조사자는 큰 나무 뿌리 밑에 파묻혀 있었던 대량의 사람 뼈와 소의 머리인 듯한 동물의 뼈를 발견합니다. 조사 대장에는 듣기사항으로 그 수를 기록하고 지질검사를 끝냈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미나미무라 마을로 조사를 옮겼습니다. 그 미나미무라 마을에서 조사를 마치고 마을에서 떠난 후 숙소에서 숙박한 조사자는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우연히 보았던 불가사의한 뼈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숙소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숙소 주인은 관계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서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대기근이 습격했습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대기근이죠. 당시의 농서에 의하면 쓰러진 말을 덥석 물어서 생육을 먹고 집에서 죽은 시체를 들깨나 새가 물어 뜯어대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정도 없었고 음식물을 서로 빼앗고 죽생보다도 뒤떨어졌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근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어느 늦가을 밤이 깊어졌을 때 미나미무라 마을에 웬 이상한 기형인이 찾아왔습니다. 흔들흔들 방황하며 걷는 그의 신체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머리 부분은 소였습니다.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횃불을 손에 든 이웃 마을 사람들 몇십 명이 나타났습죠. 소쫓기 축제에 딴 마을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제각기들 그렇게 외치며 그 기형인을 잡고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그 이야기가 점점 퍼져갔지만 아무도 이웃마을까지 확인하러 가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먹을 것도 없었던 대기근 동안에 그곳에서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그 다음 해에는 아키타범보다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대신하여 거두어들인 연공의 경감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때 이웃마을까지 가본 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그 마을의 사람이나 가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마을을 소마을이라고 불렀지만 가까이 가는 자도 없었고 지금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습니다.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끝내고 허둥지둥 뒤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나섰습니다. 조사관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의 해석은 미룬 채 관청으로 되돌아갔고 조사 대장의 작성을 끝냈을 때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던 직장 선배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선배는 대기근 동안 주민 대장을 조사하며 생각을 말합니다. 대기근 때에는 아사한 자를 가족이 먹은 예도 있어.
아마도 그 큰 나무가 있었던 마을에서 몸이 약해진 사람을 잡아먹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을 먹었다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소쪽기에 축제라고 칭하고 소의 머리가죽을 병든 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냥했던 것이 아닐까? 네가 본 사람의 뼈 수를 생각하니 거의 그 마을 전원에 해당돼. 소뼈도 가죽의 수와 일치하고.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주민은 물론 친형제도 굉장한 지옥으로 변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야.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마을의 기록은 파기하고 폐촌으로 그냥 신고해. 또 미나미무라 마을 사람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도 말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이야기되는 것 또한 꺼려지기 때문이야. 이 말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인 조사관은 그 이후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 병 때문에 몸져 누운 이 남자는 전란의 세상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머리맡에 손자들을 불러 모으고선 구구절절하게 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 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된 미나미무라 사람들이 이웃마을 사람들 모두를 소쪽기의 축제라고 칭해서 사냥하고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뼈 전부를 누가 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때문에 소해목 이야기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야기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자 또는 이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저주의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해목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찌른 이 이야기는 그것 자체에 혼이 머물고 있어서 널리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